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제가 나 자연인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색소폰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강의를 좀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한글로 치면 기역니언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색소폰을 내가 독학으로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아마 차근차근 일관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독학 색소폰 이렇게 검색하시면 밴드가 나오니까 거기도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자료도 공유하고 제가 또 기초적인 따라하는 연습들에 대한 악보를 네이버 밴드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좀 영상도 좀 올려주시고요.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설명란에도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거기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계속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죠? 도맨 밑에 덧줄을 치고 있는 음이 도다. 그리고 2옥타브 도, 3옥타브 도까지 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연습도 하게 해드렸고, 자 이제는 반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반음. 자 우리가 색소폰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지금 연습했어요. 그래서 자 이걸 잠깐 지우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저희가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습을 했죠. 근데 요런 음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음이 있습니다. 요것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음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조금 삐뚤삐뚤하네요. 이해하시고요. 자, 요게 흰 건반이고, 위에 있는 것들이 검은 건반입니다. 그래서 흰 건반을 띵 누르면 여기 부분을 누르면 여기가 도입니다. 도. 예. 두 개의 검은 건반 밑에 있는 여기가 도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흰 건반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있는 게 아니고 피아노 보니까 여기 보니까 검은 건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걸 눌러도 소리가 나죠. 예. 그래서 이 음도 우리가 낼줄 알아야 됩니다. 색소폰으로. 이걸 이제 반음이라고 하는데요. 반음. 그래서 여기에서 피아노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우측으로 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요. 자, 도에서 레를, 레에서 미는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음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우측으로 가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으로 보면 레, 요 검은 건반은 어떻습니까? 올라가 있는 음이죠? 올라가 있는 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간 음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올라가는 음은 샵이라고 합니다. 샵. 기호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올라가는 음은 샵, 내려가는 음은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플랫. 자, 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게 되죠, 그죠? 도에서 보면 올라간 음이고, 레에서 보면 내려간 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도에서 보면 올라간 음이기 때문에 도, 샵. 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레에서 보면 내려간 음이죠? 그래서 레, 플랫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이 두 개예요. 이렇게 읽습니다. 도보다는 올라간 음이다. 도샵. 레에서 보면 내려간 음이다. 그래서 레 플랫. 예. 그래서 요건 어떻습니까? 레샵 미 플랫 이렇게 되겠죠. 미 플랫. 요거는 파샵 솔 플랫. 라샵 솔샵 라 플랫. 요거는 라샵 시 플랫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음명으로 표기를 하면 C, D, E, F, G,
A, B,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도는 C, 레는 D, 미는 E 이렇게. 그래서 얘는 도 샵을 C, 도는 C니까 C 샵, D 플랫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한번 이거를 해놓고 제가 잠깐 스톱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음은 뭘까요? C샵, D플랫 이렇게. 그래서 악보는 그럼 표기를 그대로 하면 되겠죠? 요거를. 자, 도하고 레 사이, 그렇죠? 레 사이에 요게 있는 거죠. 그러면 도, 샵 되겠죠. 도, 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앞에 붙습니다. 임시 기호는. 그리고 레에서 보면 플랫. 그래서 얘는 결국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음은 하나인 거죠. 요 음입니다. 요 음. 그렇죠? 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레하고 미 사이. 레하고 미 사이는 어떻습니까? 레, 샵, 미에서 보면 플랫. 예, 그래서 요 음을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가 된다. 항상 이름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반음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떻게 악보로 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강의를 너무 길게 찍으니까 지루해하시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한개한개 차근차근히 그렇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도레미파솔라시도 외에 다섯 개 음이 더 있구나. 피아노로 치면 검은 건반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표, 임시표의 차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운지를 알아야 되고 소리를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도레미파솔라시도 외에 다섯 개의 음이 더 있더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악보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